즐거운 불금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영탁의 영탁을 위한 주저비풍년, 영탁은 주저비풍년을 통해 남다른 팬사랑을 과시했습니다. 영탁편은 2회로 특별 제작되며 주저비풍년 역사상 한 획을 그었습니다. 기나긴 무명 시절을 이겨낸 영탁은 초등학교 때 노래 오디션을 처음 봤다. MBC 어린이 합창단 동요대회를 거쳐 고등학교 때 악동클럽 오디션에 다시 참가했는데 1차에서 떨어졌다. 그러다 인문대학에 입학해서 광고를 전공하던 중에 임재범 선배님의 비상을 불러 영남 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다. 상금 탄 거로 서울로 올라왔다. 슬금슬금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며 가수가 되기 위한 영탁의 끈질긴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영탁은 발라드는 2, 3개월 활동하면 끝이 나지만 트로트는 한 곡으로 3년을 간다는 깨달음으로 자신도 트로트를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트로트로 발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로트로 전향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영탁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특별한 손님은 바로 강진이었습니다. 영탁의 특별 손님 강진 등장에 영탁은 깜짝 놀랐다. 연락은 자주 드렸다. 근데 최근에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진은 시청률이 높게 나와서 나왔다. 시청률이 낮았으면 생각을 좀 했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바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진은 영탁의 일이라면 항상 내가 축하해주고 같이 해야 한다라며 선배로서 의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에 영탁은 강진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라며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영탁은 무명 시절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탁은 신인가수였지만 송혜 선생님의 신인가수 영탁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주신 따뜻한 배려가 너무나도 감격이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동적이라며 송혜 선생님의 후배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주접단에게 주접이 풍년을 지금까지 하면서 영탁씨 객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을 만나니 어떠냐는 물음에 영탁은 대기실에서 민호 형이랑 이런 얘기를 했다. 영탁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힘든 시국에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지 못했다. 이제는 마음껏 소리 질러도 된다라며 주접단을 소리치게 했습니다. 지켜본 팬들 주접력에 영탁은 대한민국 1등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농구마니아인 영탁은 심기성과 농구 드리블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심기성은 개인기로 영탁을 제압하기 시작했으나 회심의 정면 돌파에 실패해 공을 놓치고 영탁의 공격 차례가 왔고 기습 터닝슛으로 놀라운 농구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탁은 역시 운동신경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영탁의 끼와 재능 덕분에 주접이 풍년은 오랜만에 시청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영탁이 첫 출연한 주접이 풍년 15회에서는 4.8%라는 시청률로 14회 시청률보다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뒤이어 16회 시청률도 3.3%라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영탁이 출연한 15회와 16회 두 개의 시청률을 더하면 8.1%라는 시청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튼 주접이 풍년 시청률이 영탁의 출연으로 터닝포인트를 찍으며 다시 상승세로 넘어간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주접이 풍년에서는 영상편지를 통한 영탁의 축하 메시지도 펼쳐졌습니다. 먼저 영탁의 10년지기 그렉이 출연했습니다. 그렉은 영탁에게 10년 정도 가족같은 형제다. 항상 보고 싶다. 힘내세요. 파이팅! 이라고 영상편지를 보냈고 뒤이어 이찬원은 박영탁을 사랑하는 형의 동생 찬원이야. 팬분들과 자리를 함께한다고 들었어. 정말 축하하고 내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형이 선배로서 형으로서 도와주고 이끌었던 기억이 나네. 아마 그때 박영탁이라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에 설 수 있는 가수가 됐어. 팬분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기운 받아서 항상 우리 곁에 밝은 에너지 넘치는 영탁형으로 남아있길 바랄게. 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강진은 영탁에게 나도 후배에게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인기가수가 될 수 있게 영향을 줬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탁은 내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많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만사 제쳐두고 왔다. 더 좋은 곳에서 인사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고 마지막으로 영탁은 전복 먹으러 갈래와 이불을 열창하며 주접이 풍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탁이 출연한 주접이 풍년은 영탁을 사랑하는 주접팬 1등이 출연하며 그야말로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탁의 말처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저비풍년 역사상 최초로 편성된 영탁편 2회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